배를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섬들. 섬과 섬이 다리로 이어져 만나면서 새로운 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다가 내어준 넉넉한 품에서 풍요로운 삶을 일궈온 섬마을 사람들. 자연이 빚은 숨은 비경이 섬의 매력을 더합니다. 이런 파도회를 품고 있는 여수가 정말 좋은 곳 같아요. 마음의 평온을 이끄는 아주 평화로운 장소 같아요. 바닷길을 잇는 섬들의 이야기. 여수 섬섬길을 따라 떠납니다. 다도해 해상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맞닿아 있는 여수. 남해안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철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죠. 여수는 360여 개의 섬이 모여 있어 섬의 도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남도 여행 작가로 활동 중인 전구필 씨가 여수 섬 여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번 버스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이 버스가 잘 연결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번 기다려 봐야지. 첫 행선지는 백야도. 배로만 오가던 바닷길이었지만 연육교가 놓이며 버스로도 갈 수 있는 섬이 됐습니다. 다리가 놓인 후 버스는 백야도 주민들에게 고마운 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수 갔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병원에 갔다 오세요? 일본에? 병원에. 네, 건강하세요? 네. 뭔 일하고 오셨어? 네? 뭔 일하러 가세요? 뭔 일하러 간 거 아니라 먼저 잡아갖고 내가 풀고 와, 산에 가서. 아, 풀고 와? 네. 뭐 풀어 왔어? 문어. 아, 돌문어? 돌문어. 돌로 잡으셨어? 둥바리, 둥바리. 아, 둥바리, 바닥에. 예, 바닥에다 막는 것 같고. 어. 아, 지금 어디 가세요? 여기는 내년은. 어디, 무슨 도? 여기? 예, 백야도. 백야도? 그러면 그렇게 날마다 물때 봐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한 일주일만에 서고 열흘만에 서고. 어. 얼마 되면 돈 벌게. 아니라요, 돈 10만 원 써. 돈 10만 원 하셔. 그건 옛날에는 여수로 가려면 배 타고 나갔잖아요. 예, 백선. 요 저기 버스 생기니까 좋아요. 다리 놓는 거니까. 좋지요, 좋지요. 이번 승객은 제 브레이크 마을입니다. 다리 덕분에 섬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이게 버스를 타보니까 또 어르신이라고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편리하셔서 다리를 놓은 게 좀 좋은 일 같다라고 생각돼요. 여수에서는 인근 섬들을 연결하는 연육 연도교 사업이 한창인데요. 섬과 섬이 다리로 이어지면서 섬마을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여수 화양면에서 시작해 조발도와 낭도, 둔병도와 적금도까지 네 개의 섬을 잇는 섬섬길은 여수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생겼지만 백야도 선착장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다리가 없는 섬들은 여전히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다리가 없는 분 섬도 많거든요. 제도, 화산, 하와도, 뭐 사도. 그쪽 부분은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배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배는 섬 사람들을 싣고 또 다른 섬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얀 돌이 많다고 해서 흰 섬으로 불리기도 하는 백야돌. 백미는 바로 이 몽돌 해변인데요. 오랜 세월 파도에 구르고 깎인 둥그런 몽돌들이 아름다운 자연의 선율을 선사합니다. 각종 소음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휴식이 없겠죠.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그냥 돌이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저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온 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귀가 굉장히 맑아지고 씻기어지는 그런 느낌들. 소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있는 백야리에서 버스에서 만났던 어르신을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백야도는 여기서 갔다가 차차로 갔다가 인심 좋은 섬마을 아니랄까 봐 선뜻 집안 구경을 시켜주시네요. 공무선 타셨다고요? 네. 행정선. 행정선. 그럼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네. 배 타고 그 행정 지역 지역 넘어오는 진짜 하정민을 도진자. 네. 골고고 우리. 주로 행정선. 시직원들에서 오면. 네? 시직원들 오면. 네. 시직원들 오면. 네. 어, 직원들하고 현장 시찰 같은 거 하는 거. 네. 네. 다리덕의 손주들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지. 다 좋지. 애기들 자주 보고. 애기들도 자주 오고 가족 여섯 살께 자주 와요. 그 좋고 버스 타고 얼른 갔다 얼른 오고 아픈 병원 얼른 가고 그게 제일 좋지. 뭐 있어? 옛날에는? 옛날 그리 못 있지. 배 타고 나가고 좀 반 죽어서 나가고 그랬지 옛날에는. 아이고. 여기서 배 타고 하면 한 시간이요. 여수까지. 여기서 야리서 타면 그러면 그때는 복잡했지. 시간 있어 또. 그 시간 놓치면 가도 못 해 또. 반찬도 없어. 낯선 손님을 위해 기꺼이 밥상 준비에 나선 곽정순 어르신. 소박하지만 백야도의 인심이 그득합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매 우매. 아이고. 와, 있다. 여기 가운데로 앉지. 우매 근그. 아따. 금세 차려낸 고향의 밥상. 제철 맞은 귀한 돌문어가 밥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글자 안다는 고기 아니에요 이게? 문어. 돌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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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문어 여기는. 어머니 손맛이 생각나는 집밥.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 온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찬도 없는데 뭐. 아니 아니 진짜 반찬도 집에 온 것 같아요. 정성스런 손맛에 후한 인심은 덤입니다. 너무 걸게 먹고 갑니다. 뭐 그런 소리 마셔. 조심히 가시오. 예예예. 예, 예.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가시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버려. 예.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다시 백야도 구경에 나서는데요. 정다운 이유처럼 어깨를 맞대며 이어진 골목길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동백열매. 담장으로 수줍게 이렇게 동백들이 내밀고 있는 모습들 그것도 정겨운데 열매들이 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겨운 시골의 풍경, 어촌의 풍경. 사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풍경들이죠.
섬은 도시를 떠나온 여행 작가에게 진한 풍경을 내어줍니다. 여수 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작은 섬 낭도.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가 놓이면서 이제는 육지와 이어진 갯마을이 됐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170여 가구가 오순도순 모여있는 낭도는 섬섬길 개통과 함께 섬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창으로 가는 길,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는데요. 갯마을 담장이 낭도의 옛 사진과 그림을 품고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야, 70년대니까 벌써 50년 전 모습인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건 목선인데 옛 시절 멸치어장으로 유명했던 낭도는 봄부터 여름까지 멸치잡이 배로 선창가가 북적였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번성했던 포구의 모습은 이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낭도에 오면 꼭 찾아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주인장이 직접 여행 작가를 맞이합니다. 좁다란 시장 골목길 끝. 100년을 이어온 술도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4대째 막걸리를 빚고 있는 강철호 씨. 누룩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 방식으로 술맛을 냅니다. 사흘을 꼬박 띄운 누룩에 마을 센터에서 퍼올린 안반수로 막걸리를 빚습니다.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죠. 계속 온도 맞춰주고 온도가 높아지면 또 식혀주고 계속 젖어주고 그래야 돼. 이제부터 7일 동안 이제. 술 익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잘 익은 막걸리는 어떤 맛을 낼까요? 향도 굉장히 깊은데요. 네, 굉장히 깊은 누룩향 냄새가 딱 나잖아요. 깊고 진짜 전형적인 탁주, 탁주네요. 진짜 오리지널 맛 탁주지. 예. 깊은 향에 진한 빛깔까지 낭도의 명물답습니다. 이야, 자글자글 끓는 것 같은 그 소리가 바로 들려옵니다. 맛이 강렬해요. 네, 그지. 굉장히 센데. 굉장히 세지. 한 18도 내지 한 15도 이상. 10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맛입니다. 그때는 하쟁면, 하양면, 그 저 어디야 고흥까지. 네. 엄청나게 많은. 얼마나 많은? 몇 톤? 그러니까 그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때 보통 그 하루에 한 300개 이상을 나갔어요. 낭도 막걸리의 안성맞춤인 것이 바로 서대유리인데요. 새콤달콤 버무린 서대회 무침에 갓김치도 빠질 수 없겠죠. 낭도의 맛이 담긴 소박한 술상. 섬여행에서 만난 작은 호사입니다. 이 낭도의 맛은 마을의 오래된 샘인 젖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길러진 그런 막걸리와 또 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서대 그리고 이 해풍을 맞고 자란 이런 갓김치 이것들이 진짜 낭도의 맛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이란 것은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네. 항시 그 심혈을 기울이고 만들어야 된다.
열심히 우리 아들이 또 빚고 있게 우리 아들만 유지할 겁니다. 계속 계승할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4대째니까 아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걸 하셔가지고 4대째 이어진 전통의 맛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여행작가의 발길이 섬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숲속을 벗어나자 빼놓을 수 없는 낭도의 명소 해안 갯바위 지대에 도착했습니다.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조상절리와 함께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낭도를 중심으로 인근 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만 3,600여 개. 수백만 년 전 낭도 해안을 거닐던 공룡들을 상상하니 짜릿한 기분마저 듭니다. 암벽이 딱 둘러쳐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금세 저 안에서 치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박진감,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이 낭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 같아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낭도. 볼수록 매력적인 섬입니다. 폐선이구나. 목선이. 진짜 역사가 오래됐겠는데. 한때 바다를 드나들던 배들로 북적였을 옛 포구. 섬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 배를 지키기 위해 직접 돌을 쌓아 포구를 만들었는데요. 오랜 세월 섬을 지켜온 옛 포구는 이제 섬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섬이 외딴 게 아니라 섬과 섬 사이가 서로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서로 친구 같다는 느낌들. 서로 다정한 친구들이 나란히 서 있다. 예전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외롭지 않은 다정한 이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니까 더 친구 같은, 더 친근한 그런 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수록 아름답고 알수록 신비로운 여수의 섬들. 내일은 또 어떤 멋진 길이 펼쳐질까요? 바다가 품은 보석 같은 섬과 다도해의 쪽빛 바다. 아름다운 섬 풍광이 여행객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평생 바다를 터전삼아 살아온 섬 사람들. 삶의 애환도 정겨운 풍경이 됩니다. 누구라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곳. 그 섬에 가고 싶습니다.